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읽어주는 아재, 커피 아재 이원장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예, 알데 시리즈 오늘은 집에서 즐기는 아메리카노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들을 위해서 그 이탈리안 바리스타들이 만든 커피인데요. 예, 진한 커피를 못 마시는 어떤 미국인들을 위해서 에스프레소에다가 이제 물을 타서 만든 커피입니다. 그래갖고 이 아메리카노 커피는 사실은 이탈리아인들은 뭐 즐기는 커피는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미국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커피인데, 카페에서 이제 아메리카를 즐기는 이제 국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카노의 카페에서의 이제 아메리카노 판매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한국 정도만 이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판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두 나라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카페에서는 1위로 판매되는 게 이제 카페라떼, 우유가 들어간 카페라떼가 많이 주문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카페를 방문해 갖고 아메리카를 주문하여 즐길 수 있는데 집에서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집에서도 아메리카노를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뭐 집에서 이제 아메리카노를 즐기려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일단 에스프레소가 있어야 하니까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있는 모카포트로 뽑아갖고 그 다음에 그 모카포트로 뽑은 에스프레소에다 물을 희석해갖고 이제 아메리카노를 만든다 그러는데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쉬운 방법은 카페에서 그냥 그대로 에스프레소를 사오는 방법입니다. 아메리카노 레시피는 이제 그 머그잔에다가 에스프레소 한 30ml 정도를 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한 150ml 정도, 그러니까 1:5의 비율로 일단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좀 진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그 물의 비율을 조금 줄여갖고 한 1:4 정도, 그 다음에 더 연한 걸 즐기시는 분은 한 1:6 정도로 좀 변형해서 물의 양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메리카노를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사갖고 즐기면은 이거 맛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보면은 에스프레소 바로 내려갖고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바로 사용해갖고 아메리카노를 만드는데 이걸 갖고 와서 집에서 만들면은 맛이 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커피향이 많이 날아가지 않아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카페에서 즐기는 아메리카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커피가 아주 엉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많이 안 즐기는데요. 에스프레소를 직접적으로 즐기는 거는 에스프레소 자체를 마시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는 에스프레소에 있는 크레마가 어떤 에스프레소의 어떤 맛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갓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마신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은 이 에스프레소를 이용해서 물이라든가 우유를 넣는 베리에이션 메뉴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그렇게 그 갓 추출한 에스프레소하고 추출한 지 약간 시간이 되는 에스프레소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아메리카노를 즐기 위해서 이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여러 잔을 이제 주문을 해갖고 보온병이나 유리병에 담아오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여러 잔을 주문하면은 좀 할인되는 카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집에서 즐기는 아메리카노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갓 추출한 커피를 안 쓰더라도 야 추출한 지 약간 시간이 되긴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갖고 온 에스프레소는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오래 보관은 못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그 커피에서 어떤 쓴맛이 확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까지는 아메리카노 즐기기는 괜찮고요. 만약 일주일 넘어가면은 물보다는 우유를 넣은 카페 라떼로 즐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즐기는 아메리카노라는 주제로 알드 시리즈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